주제 최고의 애니메이션 장르는 무엇인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세계는 그냥 낙수 효과를 받은 거죠. 남자 주인공이 존나 세가지고 그리고 끝나요.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안 하셨어요?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안 하셨어요? 메이플로 이제 메이플에서 랜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슬라임 잡기만 하죠? 이 세계물에서? 그렇죠. 과연 슬라임을 잡기만 하지 않고 슬라임과 뭘 할 수 있을까? 고고.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심 토론의 사회를 맡은 우고라고 합니다. 쫀심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감정을 몰입해서 각자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쫀심 토론 중에는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뭐 조리돌림 모두 허용된다는 점 미리 굳이 알려드리고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한 번쯤은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애니메이션의 수많은 장르들 중 어떤 장르가 가장 최고인가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최고의 애니메이션 장르는 무엇인가? 그래서 주제부터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세계 애니메이션이 최고라고 주장하시는 하야테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계가 오늘 다른 애니메이션 장르들 다 털어갈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님들 조금 이따 저한테 진 다음에 눈물 콧물 다 질질 빨 준비하세요. 질질 빨아요? 뭘 빨아요? 뭐요? 자, 하야테님이셨고요. 자, 먼치킨 애니메이션 쪽에 너넨 원펀맨도 모르냐? 아예 87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펀맨을 모르면서 십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불성설이죠. 진정한 근본을 아는 십덕 87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87님이셨고요.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실례지만 남성분이신가요? 당연하죠. 아주 사나이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러브 코미디가 최고다 파의 시떡 이하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연시 남자 주인공 이하얀입니다. 네, 아 근데 아바타가 상당히 저돌적이시네요. 아, 저요? 섹시하죠? 편이에요. 와, 그 뒤로 돌으면은 노딱 받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뒤에 속옷 입고 계셔. 아니야, 안돼 안돼. 자, 다음은 여기 있어도 되는 주제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야앤이가 최고다의 위험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휴지 끈 길이가 캐나다까지 이어져 있다. 위험이입니다. 와. 야앤이가 주제에 나오네. 자, 이렇게 네 분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오늘 이 세계 애니메이션의 하야테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십덕들이잖아요. 그쵸?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십덕들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한테는 재미 때문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뭐 스트레스 해소용이겠죠.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현실 도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모험적인 세계로 떠날 수 있는 이 세계물이 최고의 장르 아닐까라는 의견입니다. 현실 도피에 강점을 내세운 하야테님이셨고요. 다음은 87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하야테가 현실 도피라 했죠. 현실 도피하면 뭐겠습니까? 원치킨이죠 사실. 원치킨의 장점은 너무나도 일단 명확합니다. 역동감 넘치는 액션씬을 펼치는, 주인공을 보며 느껴지는 그 쾌감, 치열한 전투를 감상할 때 주먹을 꽉 쥐며 보는 사람도 같이 라이브가 떨려버리는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전율. 학창시절 쭈구리로 지냈던 저와 같은 사람은 그 즐거움을 배로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되고 힘든 생활 속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치킨은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먼치킨의 정말 심층 있는 주장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러브코미디의 이하연님. 다들 현실을 도피한다고 하셨는데요. 도피를 하면 안 돼요. 맞서서 즐겨내는 거예요. 너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무리... 아바타부터 개도피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입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싸에다가 찐따에다가 히키코모리려도 사랑이 고픈 그 카노조들이랑 상상 대리 연애가 가능해요. 카노조들. 망상이 가능하다. 현실 도피잖아. 본인이 가서... 아니야. 즐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미 현실이랑 분간을 네. 못하시는 건가? 아니 남자 주인공 역할에 저희를 몰입을 해가지고 상상으로 이제 예쁜 그녀들이랑 만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즐겨보세요. 개도제. 다음은 가장 걱정되시는 분이죠. 위험이님. 제발 단어 선택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아 여러분들 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디코를 한번 봐주십시오. 디코요? 아니 씨 이게 뭐야? 아 여러분들 어디로 가장 눈이 먼저 가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준비를 좀 잘해오셨는데. 아니 씨 말 좀 증거 자료까지 준비해 오신 위험이님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인상을 남기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우거
자, 근데 먼치킨과 이세계물은 좀 같이 하는 일맥의 느낌이 있다 보니 87님은 이세계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세계가 급등한 것도 먼치킨 때문이죠. 이세계 속의 주인공이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 사실 그게 포인트거든. 이세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멋지게 활약한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사실 이세계는 그냥 낙수효과를 받은 거죠. 먼치킨 반박해도 됩니까? 봐도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럼요. 반박하겠습니다. 먼치킨은 이세계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실 이세계가 근본이에요. 아, 이세계가 근본이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태님의 근본 없는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계의 시초가 되는 작품들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등등 옛날 동화들 있죠. 네, 굉장히 오래된 동화까지 나와서 그 근본적인 작품들이 이미 유명한 동화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7님은 근본이 없다. 이세계가 하얀님께서는 이세계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세계물 물론 보기야 보죠. 근데 치고받고 뭐 막 무슨 슬라임 잡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안 하셨어요?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안 하셨어요? 메이플로 이제 메이플로 종결이 된다고는 이제 슬라임을 잡는 건 메이플에서 이제 종결이 된다. 아, 메이플로 끝난다. 우리 한때 추억의 한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메이플에서 랜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아, 네. 결국은 러브 코미디로 끝난다니까. 뭐 랜선 연애 하셨어요? 본인은 재밌게 하셔. 메이플에서 메이플에서 뭘 한다고요? 자, 그러면 위험이님은 이세계물 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까 이세계물에서 슬라임이라는 좋은 소재를 꺼내주셨는데요. 야엔이에 나옵니다. 아, 야엔이에 슬라임이 나오나요? 아, 야엔이에 슬라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님 입장에서는 이세계물도 좋은데 거기서 야엔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 더 좋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야엔이에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라임 잡기만 하죠, 이세계물에서. 그렇죠. 자, 과연 슬라임을 잡기만 하지 않고 슬라임과 뭘 할 수 있을까? 이세계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얀님은 먼치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먼치킨 솔직히 너무 뻔해요. 뻔하다. 이게 항상 러브 코미디만큼 뻔한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그냥 남자 주인공이 존나 세가지고 그리고 끝나요. 내용이 뻔하다.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만들어도 되겠어. 스토리는 그냥 내가 만들어도 돼요. 그냥 먼치킨은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들고 다녀. 그럼 이게 그냥 그럼 만들어보십시오. 뻔한 클리셰라고 했는데 러브 코미디만큼 뻔한 게 없죠. 뭐 갑자기 그냥 학교 들어갔는데 모든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그냥 개연성이 일단 없다. 개연성. 그런 일이 솔직히 그것도 이세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원래 사랑이란 건 말이에요, 뻔하고 뻔뻔해야 돼요. 저런 거는 이세계물에 비유하지 마세요. 저런 거는 당신이 사랑을 알아? 당신들이 사랑을 아냐고. 진짜 리얼 러브 스토리를 알아요? 본인부터 사랑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바퀴마크로 아바타 해놓고 사랑을 알아 이러니까 정말 설득력 없어 보이긴 한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나요? 그거 결국 다 섭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슬퍼요. 슬퍼요? 결론은 걔네들은 이제 남자 주인공이랑 맺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거든요.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러브 코미디물은 자고로 야엔이가 될 수 없는 게 남자 주인공이 고자였을 때 재밌습니다. 아, 근데 그건 맞기도 해. 남자 주인공이 고자가 아니다? 비어미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그렇게 관계를 맺고 다니면은 결국에 보트 엔딩인 거예요. 근데 87님께서는 러브 코미디 진즉에 너무 많이 까시긴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3, 2, 1 재미가 없어요. 이제 고장가봐. 뭐 재미죠? 그냥 현실에서 사랑을 나눌 것이지 쓸데없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사랑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막 되게 의미 없는 그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서 연애를 하셨나요, 87님? 저는 먼치킨 애니메이션을 봤죠, 그 시간에. 본인도 연애를 못한 건 같지만 저는 먼치킨 애니메이션이 더 좋아요. 자, 애니메이션을 볼 바에 사랑을 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먼치킨을 보면은 사람들 나가서 때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위험이님 질문하세요. 나가서 맞고 싶습니까? 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이님의 야인이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 일단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타쿠들 어떻습니까?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고 연금술사 되고 싶어하고 하구야 고백받고 싶어 보면서 그런 여성과 사귀고 싶어하고 이세카임을 보며 거기 가고 싶어야 합니다. 애니는 오타쿠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 이 점은 부정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방금 저출산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섹스입니다. 야엔이에서 무엇을 하냐? 섹스를 합니다. 야엔이를 오타쿠들이 섹스를 따라해서 아기를 만들고 야엔이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줄 희망이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짱이야. 여기서 인정하시면 안 돼요. 미어미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요소를 현실로 따라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야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물론 순정물도 있지만 한 이상의 작품이 조금 강압적이라든가 실제로 저질렀을 때 범죄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요? 그걸 따라하면은 좀 좋다 할 것 같은데. 롤플레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하면은 남자친구가 슬라임인 척 해주는 거 뭐 무슨 애 케이스입니까? 아니 씨발 이게 뭔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못하겠어요 아 하연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살지 않고 실제 현생을 살고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위어미님 같은 경우에 야앤이를 보면은 뭔가 관계를 맺을 때 스킬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87님 거를 보면은 약간 현실의 답답함을 조금 속 시원한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네. 러브 코미디물은 2D 여자들이랑 암몰입을 해서 망상으로 사귀고 그래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도태되어 가지 않습니까? 뭘 물어봐요 저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저 하연님 편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뭔가요? 그 무슨 물이죠? 러브 코미디 물이요. 장르가 뭔지도 오히려 여? 지금 졌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아 지던지 마시라고요. 한번 돌렸네. 아, 고지능적이네 위험이님. 자 러브 코미디를 보면요. 네. 아무 생각 안 나죠?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한두 것도 없어 그러면은 먼치킨을 보면은 그냥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무지막지 그거 때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야인이 보면은 한두 것도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고요 그 뭐. 이 세계에 그 이상한 망상회를 빠져가지고 항상 집에서만 VR기 끼고 뭐 VR 하시는 분들 비하하시는 발언 비하하시는 그러게? 겁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저희 이 논란으로 조회수 빨아먹읍시다 VR 캐릭터들이랑 VTuber들이랑 과몰입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 러브 코미디의 그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방금은 VR 기기 하고 VR... 막 그런다고 욕하지 않으셨나요? 뭐 어쩌라고 씨발 이제 하야님 말씀은 이제 뭐 현실성을 논할 거라면 그쵸. 어떤 장르든 간에 뭐든 비현실적이지 않겠냐 러브 코미디만 도태되는 게 아니야 사실 애니라는 자체 뭐 애니라는 것 자체가 도태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애니를 지금 도태된다고 건가요? 무시하시는 건가요? 또 지금 전부다 무시하는 발언이신가요? 하야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장르 있나요? 이세계나 머치킨이나 그냥 다 왜 이세계랑 먼치킨은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폭력스럽잖아요. 애초에 그냥 이거는 뭐 사람 할 줄 아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냥 선생님. 굉장히 그냥 난폭하고 그럼 하야님께서는 러브 코미디에 네.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러브 코미디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애초에 그냥 그런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냥 보긴 보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저는 학원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미 사랑에 대한 얘기. 캐릭터와 달리 되게 순정파시네요. 네, 저는 의외로 약간 순정파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그 야가 토론가 뭐시인가 그거 봐요. 여자애가 남자애 괴롭히는 거? 성적으로? 와, 성희롱을 좋아하시는구나. 해시태그 좋긴 해. 그거 이제 질문 타임으로 자 본인이 지금 선택하신 그 장르에서 네. 타 장르에 비해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실 저요. 네 말씀하세요. 러머 코미디 요새 보면은 보통 쌍용캐라든지 좀 약간 네. 성격이 질이 나쁜 사람들을 주인공이 시원하게 복수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쌍년에 믿지 말자. 아 그러니까 뭐 어장을 안 당할 수 있다. 근데 하얀님께서는 쌍년한테 당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일리 있네요. 이제 내 정도였는데? 이쁘면 장땡이긴 한데 그러면은 정작 잘 배워놓고 이쁜 사람을 만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게 사랑 야헨이에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순서 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세계물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죠, 있을까요? 있죠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힘든 시간을 겪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전혀 반대의 교훈 아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린다가 맞아 지금 이세계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가짜 아니죠. 가짜 알못이네 아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걸 느끼고 집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결국 예. 그쪽도 도태되는 거 마찬가지야 너도 나랑 똑같아 그쪽도 나랑 똑같다고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자 진정해주세요 도태되는 건 똑같다니까 하야님 진정해주세요 아 네네 하야태님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은 주인공의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트럭 한번 치이는 고난 끝나면은 나머지가 다 해피라이프가 정론되는 그런 이세계물이 많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교훈적으로 좀 부족한 애니메이션인가요? 그냥 근본이 없네 이 사람 병신 저 이런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근데 먼치킨은 교훈이 있나요? 강하면 처맞을 일이 없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강하면 처맞을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본인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다 그렇죠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 근데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 원펀맨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정말 큰 노력으로 강해지긴 했지만 원펀맨보다 더한 노력을 현재 지능형으로 하고 있는 이제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재능을 이길 수 없다 뭐지? 재능은 이길 수 없다 재능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럼 거죠. 거기서 타협되면은 본인의 심신을 단련할 의지가 오히려 꺾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본인이 재능충일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질 수 있다 아 또 망상
나랑 똑같잖아. 마지막 최종 변론 한 번씩 들어보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개한 타 장르들아 들어라. 이 세계 주인공이 돼버렸네. 이 세계물에는 BGM 못해요. 러브 코미디? 야인이적인 거? 먼치킨적인 거? 다 이 세계로 넘어왔을 때 더 재미가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증폭기나 다름이 없어요. 이 미개한 타 장르들아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들어왔던 의견 중에 가장 강렬했던 야인이 쪽에 한 표를 줘. 먼치킨 버려? 먼치킨 버려? 그 정보 좀 가끔씩 주세요. 네. 아, 이게 목적이었나봐. 먼치킨 정당 폐쇄했습니다. 애니를 보고 가슴이 막 두근거림. 애니를 다 보고 나서 그 후유증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잘 때 이런 거 러브 코미디밖에 없어요. 다른 애니? No. 그런 거 없어요. No. 답은 러브 코미디. 개역하다. 평생에 한 가지 장르만 보고 살 수 있게 한다면 과연 오늘 나온 네 가지 장르 중 무엇을 택할까요? 야인이! 야인이! 지금 다들 성욕이 먹혔어. 지금 다들 큰일 났어. 이거 지금 괴물이 예뻤어요. 안 치실 겁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니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정신적인 사랑만을 노리시는 하얀님이죠. 플라토닉 말.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장르들의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장르라는 게 모든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의 경험과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재미와 흥미의 기준도 다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 재밌게 보시고 장르는 그냥 자신이 재밌게 본 애니를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해주는 대략적인 지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본인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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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뭔가요? 그러면 이거 저희 왜 한 거예요?